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지리산 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지리산 자락에 이런 집이 한 채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좀 멀리서 한번 잡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폐가 수준으로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그런 집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 마당 앞에 마당에다가 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이 마당을 이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집 주인, 땅 주인은 앞집에 계신 할머니 땅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집 상태도 좋았고 또 이 집에 딸린 땅도 한 100평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집이 500만원에 팔렸다고 그럽니다. 앞집 할머니와 잠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침략을 한 게는. 어르신. 요 집 있잖아요. 요거. 이게 저기, 그 전에 얼마에 팔렸다고 그랬어요? 500에. 500만원? 응. 와, 500만원짜리 집이 어딨노? 허브 500만원 팔았어. 그때는 집, 저 거세이 떼갖고, 일단 그, 떼가 있었고, 아무새도 살던. 아, 집이 이렇게 안 무너졌고? 아이고, 말짱은 새 집이지. 사람 사다 나갔으니까. 아, 그런 집을 500만원에 팔았어요? 와, 500만원이면은, 땅도 있고. 하면. 땅하고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원. 이 집이 팔릴 당시에는 사람이 이 집에 거주를 했었고요. 또 집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뭐 할머니 말씀으로는 뭐 새 집처럼 집 상태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집 상태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훼손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이 많이 진행 중이고요. 어르신께서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저기 어르신이 그러면은 마당에 이 농사는 어르신이 짓고 계시네. 아. 농사 야무지게 잘 지으셨네.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요. 비도 좀 피할 겸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뭐 비를 뭐 피한다는 그런 개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집 안으로 지금 비가 쏟아질 정도로 지붕이라든가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요. 일단은 지붕을 이렇게 보니까 뻥 뚫려 있습니다. 이 나무도 다 썩어 가지고 다 그냥 무너졌고요. 뭐 지붕이라고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훼손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게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은 정말 이 좋은 집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 환경도 상당히 좋은데요. 뭐, 이 밭도, 마당에도 밭이 있고요. 이 집 뒤에도 보면은 또 텃밭이 있습니다. 지붕 상태가 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붕은 이 정도 상태가 될 때까지 거의 관리가 안 된다 싶은데요.
예, 여기는 무슨 창고 같는데, 예, 창고도 있고, 뒤쪽에도 보면은, 오히려 옆쪽이 조금 더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집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훼손이 빨리 진행이 되고, 예, 또 철거가 되고, 이 급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집들이 뭐 다수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그 꼭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이렇게 기해졌습니다. 예, 뒤쪽에도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 이 관리가 좀 빨리 됐으면은 이 정도까지 훼손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예, 예전에 사용했던 작두입니다, 작두. 이 앞집 할머니께서 이 마당을 활용해서 이 경작을 하시는데요.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농사를 정말 잘 지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방으로 제가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 방도 뭐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온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지붕이 뭐 거의 이 뻥 뚫리다시피, 예, 무너져가지고 훼손이 거의 완파가 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요. 예, 이 집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가 뭐 이것을 이 집을 다시 그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예, 지금 현재로선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집도 보니까 겉에는 시멘트 미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고요. 지붕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흙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가지고 여름에 이런 집에 들어오면 상당히 시원하거든요. 예, 따로 뭐 에어컨 같은 이런 그 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집이 시원한 집인데 이 흙이 많이 지붕에 앉은 집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루에도 보니까 지금 상당량의 이 흙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그 지붕에 많은 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듯한데요. 예, 굉장히 이런 집이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앞집 어르신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여기 땅은 몇 평이에요, 이게? 300평 된다더라고요. 100평? 땅도 작은 땅이 아니네. 근데 이제 땅이 좀 좁았는데. 예. 밑에 저 우리 땅은 아래채 질난 게 안 된다고 좀 서서 올렸어. 아, 서서 올려가지고. 아,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된다. 100평 정도 된다. 땅. 안 되는가, 뭐, 얼추 되는 거. 땅도 100평 되고, 집도 이게 안 무너지으면은 집이 참 좋은데. 사카이라 줬어, 집이. 그러니까. 근데 500만 원이면 싸다. 싸서. 아주 답답하다. 아, 절을 주신다고? 응. 아이고, 참, 내 그거 더 주시면 웃잖아. 할머니한테 다 못다 뭐. 다 못, 그 아드님 드리면 되지. 아이고, 아들이 뭐 서울에 있는 눈으로. 아, 아들은 서울에 계시고. 아, 그렇다고 절을 따주시면 되는 거. 에이, 그만다. 아이고, 농사 야무치게 지시네, 어르신. 삼성전자. 아유, 어찌 그런 좋은 회사에 계시노? 다 잘, 저기,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다 잘 키우시는 것 같다. 삼성전자. 예. 연구실에, 보자. 연구실에? 그래, 복을 이렇게 많이 지시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아들, 딸도 잘 되고 그러지. 아무나 그래도 되는가?
와. 어저께 네가 왔길래 호발이랑 따뜻하게 싹 따져주고 그러는데 저 이슬 건들고 몸 아유 뭘로 다 따주노. 앞으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내 만져. 알았지? 네가 올 줄 알았나? 나 좀 쉬어서 먹고 말지. 나 저기 어르신 저기 그 마을로 이사 와야 되겠다. 전에 있는 데는 이탈라 먹는다. 잘 먹을게. 지원대에서 어디 한 소리 싸가서 가서. 아, 그렇구나. 남았고, 막. 내가 늙어도 동네, 이런 거 지가 갈라먹지. 아니, 너무 얻어먹지 않아. 아,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아. 남산계라도. 요 어르신 집도 아담하게 좋네, 요게. 아들이 싹 다 오면 위에 방이 세 개, 두 개 때려서 작았어. 그러면은 할머니는 그 방... 몇 남매 뒀어요? 딸내. 딸내? 응. 아들은? 아들 그리고 하나. 아들 하나 딸내? 응. 와, 딸 부자네. 시집 안 간 딸은 없나? 없다. 없다. 막기 딸 시방. 55살. 그것도. 55살? 남매 나가고 대학 졸업 다 맞고, 은행에 있고, 취직 다 하고. 아. 손자 11 싹 취직 다 했다. 내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자꾸 베풀고 하니까 딸도 잘 되고 응. 아들도 잘 되고 그래 되잖아. 1차로 세우면 저 인천 공항에 네. 그 공무원으로 취직했어요. 취직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결혼 맞자마자 바로 아이고, 축하합니다, 어르신. 그 두 차. 아니, 나는 자리 아니라 경로단에 저기 동네 살리면 내가 할 줄 다 산다. 아. 음식도 그만 우리 집 그 갖고 가 하고 반찬 먹이고 밥이고 내가 할 줄 다 만들고. 야, 저 절에도 참... 가면 살리면 내가 할 줄 다 산다. 그래, 복이 많은 어르신. 앞으로 내 자주 놀러 올게. 네, 맛있는 거 많이 주이소. 예. 아, 내 감자도 조금 줄게. 감자를? 응. 아이고, 됐어, 됐어. 아, 내 농사진 거 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응. 예. 감자 굽다, 갖고 가서. 어르신, 요거는 돈을 드리고 가져가면 안 될까? 아이고, 돈 안 먹어. 아이고, 미안해서 그렇지. 너무, 아니, 너무 죄송해서 먹게. 그런데. 이거, 이건 다 가져가면 이건, 이거는 신뢰가 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83살 된 어르신인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비슷하십니다. 예, 어머니의 정으로 직접 농사지은 예, 여러 가지 뭐 이 곡식과 예, 이런 농산물을 싸주셨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꺼이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예, 꼭 방문해서 용돈도 드리고 또 좋은 가르침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께서 좋은 집도 구경시켜 주시고 또 뭐 이런 정도 나눠주시고 예 감동스러운 하루였는데요. 어르신께서 한평생 이 마을에 시집 오셔서 예 농사 지으시고 일남사녀를 두시고 모두 이렇게 이곳에서 뭐 성장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예, 하나같이 전부 다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되었다 그럽니다. 예, 그 연유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예, 주위 배경을 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